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기자회견 있겠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소송변호인단 성명서. 어제 전광훈 목사님이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되었습니다. 이번 전광훈 목사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역시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정치 권력의 겁박에 당당히 버텨내지 못하는 사법부도 유감이나 이보다 더욱 폐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국무총리, 민주당 모 국회의원들 등 소위 이 세상 권세 잡은 위정자들이 보인 헌법 정신 유린의 작태였습니다. 재판은 법원이 합니다. 사법부는 철저히 독립되어 오로지 법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1인 독재 공산국가, 원시국가, 인민재판국가가 아닌 자유민주공화국이자 법치국가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된 바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 재수감을 위해 소위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이 벌인 작태는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대통령부터가 무엇이 그리 두렵고 초조했는지 연일 직접 나서서 전광훈 목사를 직접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코로나 대국민 기만의 책임을 뜬금없이 반문재인 정부의 선봉에 서 있는 목사 한 명에게 뒤집어 씌우며 분노를 표출하고 사실상 법원을 강하게 압박하였고 자기들끼리 미리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정세균 국무총리, 민주당 모 의원들이 어김없이 그 뒤를 졸졸 따라서 연일 전광훈 목사 구속되어야 한다. 법원은 즉각 보석 취소 결정해야 한다며 안달이 난 듯한 명령과 독촉을 법원에 공개적으로 하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김없이 해당 재판부 재판장 판사의 실명이 언론 기사를 이용해 공개되고 또 한편으로는 애초에 8.15 집회를 일부 허용했던 재판부도 실명이 공개되고 또 역시나 등장한 판사 파면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이것이 세계 최악의 1인 독재 우상 숭배 국가 북한 공산당이나 하는 인민재판, 수령님 재판과 무엇이 다릅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이들 좌파 주사파 세력들의 연이은 작태는 한마디로 너희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 보석을 취소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완전히 매장된다. 그렇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찍은 사람, 직접 내린 명령을 감히 따르지 않고 이 치하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가? 라고 겁박한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 권력의 이와 같은 반헌법적 사법부 위협에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헌법을 배울 때 가슴 속에 새기게 되는 법원이 있습니다. 사법부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이자 인권의 최종적 침해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과 헌법 정신과 저 법원이 말하는 무서운 의미를 다시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버금가는 죄악의 편에 선 최종적 인권 침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 및 문재인 코로나 국민소송 변호인단은 아직도 매일의 신규 확진자 숫자만 가지고 울었다 웃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과 그 신하들을 보는 듯한 온 언론의 대국민 바보 노름과 이에 속은 국민들까지도 바보로 만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4대 기만 행위를 끝까지 파헤치고 국민께 알릴 것입니다. 정은경 본부장에게도 묻습니다. 세계 12억 2위권인 나라에서 코로나 검사는 세계 112대 수준으로 전 국민의 3.7%만 검사를 하고도 고작 이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입맛에 따라 갑자기 우한 바이러스는 안정되기도 했다가 초비상이 되기도 합니다. 묻겠습니다.
불과 2주 이전 우한 바이러스가 안정되었다 할 때 누적 확진자 수는 15,000명, 전국의 0.0003%였습니다. 검사를 많이 해서 늘어난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리다, 세 자리다, 열을 내면서 2주간 온 국가를 마비시키고 600만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왔던 지금 현재까지의 누적 확진자 수는 2만여 명, 전 국민의 0.00038%입니다. 대한민국이 고작 3.7%만 검사해놓고 그 적은 표본을 가지고 또 국민의 0.0003%가 확진되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교회와 광화문 집회에 깃발을 꽂아놓고 집중적으로 쫓아다니며 강제 검사를 실시해서 0.00038%가 되면 대한민국 전역의 5,200만 국민이 2.5단계 격상으로 올 스톱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전 세계 유수한 국가들도 이런 식으로 방역 정보를 발표하고 정책을 펼칩니까? 누적 확진자 수가 0.0004%라도 되면 대한민국은 청와대며 국회며 할 것 없이 다 문 닫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이 또는 비슷하게 아주 적게 검사하고 그 적은 확진자 수의 변화로 온 나라, 온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아우성이 되도록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까? 방역 전문가면 방역 전문가답게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방향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와 통계를 공개하고 지금과 같은 2.5단계, 3단계 격상을 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국민을 전수조사했더니 몇 퍼센트의 국민이 감염이 되어 거리두기 격상을 해야 하는지 세 개의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말을 하고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라 경제가 폭망하고 자영업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기사로 내보내며 선전선동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책임은 현재에 대한 정확한 방역 통계 및 그 평가와 기준은 발표 없이 함부로 정책을 펼치고 함부로 안정되었다, 큰일 났다를 반복해서 외치는 방역 당국과 문재인 정부가 진짜 심각한 문제이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정영 본부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의료계 파업에 대한 정부 입맛에 딱 맞춰서 지금은 초업 이상이니 즉시 의료 현장에 복귀해달라. 의료 한계점이다. 이란이나 아프리카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전 국민 3.7%만 조사해놓고 0.0003% 누적 확진자가 0.00038이 되자 국내 의료 현장이 초업 이상입니까? 의료 방어가 한계에 다다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정부가 지금껏 자화자찬한 K-방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K-방역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기나 했습니까? 자신들이 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탄압하려고 무차별적으로 갑자기 검사를 많이 돌려서 0.00002%의 추가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또 자기들이 초업 이상이다, 의료진이 부족하다, 복귀하라 라고 합니다. 방역 전문가답게 전체를 알 수 있는 핵심 통계와 정보, 그리고 세계 나라들이 세워서 시행하는 기준과 세계 전문가들이 인정할 만한 발표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결국 정치 방역이자 문정부에 대한 부역이 도를 넘어 이제 문재인 부역 방역까지 나온 것이냐는 비판과 의문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방역 전문가다운 소신과 전문성에 기반한 발표, 그리고 세계 기준과 비교해가며 발표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2단계, 3단계 격상의 세계 기준이나 어떤 경우는 전수검사도 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고소고발까지 해가며 마치 일본 순사처럼 국민을 잡아들이는 식의 방역을 하는 그 차이는 또 무엇인지 속히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밝혀라. 이 정부가 코로나 사기극으로 자유를 탄압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결국 나라 전체를 문 닫게 하는 위기 속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온 국민이 제대로 보고 듣고 알아야 할 때입니다. 결국 이번 모든 사태의 본질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들었다 놓았다. 대한민국 경제의 목줄을 끊었다 붙였다. 마음대로 하고 있는 저 중국 우한 바이러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4대 기만행위입니다. 또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이용하여 집중 탄압하는 국민들은 결국 탈북자단체, 4.15 부정선거단체, 부동산 정책과 경제 폭망을 규탄하는 국민들, 공정한 기회를 잃고 분노한 청년들 등 8.15의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이며 교회 등 기독교계와 의사, 교수 등 전문가 그룹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중국 의존식 행태와 안보, 경제, 부동산, 금융, 교육, 법률 할 것 없이 전 분야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책으로 인해 이 대한민국이 완전히 썩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결코 두고 보지 않겠다는 국민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중 탄압하는 자유민주 세력과 기독교 정신은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생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발악과 탄압을 총동원해도 이 명백한 진리의 편에 확고히 서 있는 우리 자유정신과 기독교 정신은 이기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자유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싸움, 기독교계와 기독교 탄압 세력 간의 싸움은 이미 각 분야 곳곳에서 시작되어 진행 중이고 저들이 큰 권력을 잡고 당장은 이기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135년 전에 이 땅에서 학교와 교회를 세우며 복음과 자유의 정신을 전파하여 오늘날 북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자유대한민국 건설의 기초가 되었던 청교도 정신과 기독교 순교 정신을 기억하며 전 세계 자유동맹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영이 깨어있는 국민들은 저절로 이 불의를 한눈에 간파하고 저절로 가슴 속에서 불꽃 같은 분노가 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깨어있는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결국 기세등등하고 오만 방자한 정치 권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국민 저항권 행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러나는 권력은 있어도 물러나는 국민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이 기자분들 앞에 섰네요. 예. 저를 많이 욕하셨죠. 대북전단 보내서 김여정이 우리 개성 남북 뭐 협력 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저한테 그 책임을 다 얼마 전에 또 뒤집어 씌웠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정강문 목사님 사랑제일교회에다 다 뒤집어 씌우네. 우리 탈북자들은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 8월 15일 날도 우리 탈북민들만 해도 1000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그 이후에 조사해 본 다음에 저도 코로나 검사를 코로나 싣고 저는 이제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 공산당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거든요. 우리 탈북민들은 100% 1000명 이상 참가했는데 단 한 사람도 양성이 안 나왔습니다. 왜 언론은 이런 건 말 안 합니까? 맞습니다. 강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시켰다. 코로나야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서 전 세계 확산하고 문재인 정권이 직시했지. 왜 우리 언론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잠시는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 저지선다 문재인 정권을 쾌락을 줄지는 몰라도 조만간 G20
진실 무기에 눌려 정복 자파의 독재 조건 심지어 우리 언론 기자분들 저 SBS 기자분들 계시는데 얼마 전에 나온 CNN 기사 보십시오. 소위 우리 대한민국식으로 얘기하면 CNN 그 방송이 미국에서 가장 왼쪽으로 있는 진보 좌파 그런 언론이거든요. 그 언론에서도 공정하게 얘기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은 저는 여기 솔직히 사랑제일교회 성도도 아니거든요. 저는 극단교회 성도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강훈 목사님만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 대행교회 다니지만은 이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 사랑제일교회를 다 무너지고 우사 삐끄덕거리고 쓰러지고 에? 그러면서도 이게 우리 탈북자들 이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경제정착에 의해서 애쓰는 탈북자들 엄청 그 가난한 그 경제적 삶을 보고 가장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 정강훈 목사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코로나를 서울에 퍼뜨렸다? 이 미친놈 또라이들 아니야 이거. 방금 얼마 전에 57개국 266개 국제 NGO 종교단체에서 15,000명이 가까운 이 글로벌 국제 57개 단체의 NGO 대표들이 연대 서명을 해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사안을 보냈습니다. 왜 이 중요한 것은 우리 언론은 침묵합니까? 왜 침묵합니까? 딱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며칠 썼는데 진실이 뭡니까? 우리 기자분들 내 다락을 말씀 안 드는데 어떻게 이게 평양과 같이 평양은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다 김정은 창량부대고 그걸 보고 어용언론이라고 하죠. 나팔수라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유의 3대 원칙을 또 몰라요? 그 가장 중요한 게 평온의 자유거든. 집회결사의 자유고 종교의 자유고 이것이 지금 종북 좌파 문재인 독재 정권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 안 합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정강훈 목사님 한기총 대표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1200만 기독교 성도들 대표하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코로나의 확산 책임을 지어서 감방에 그 국립호텔에 꼭 넣어야 되나? 그 목적이 뭔가? 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자신 없나? 두려운가? 탈북자들이 사실과 진실의 목소리에 김여정의 합의법에 딸깍 먹고 말이야. 우리 피해자인 탈북자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굴레를 둘시더니 아마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악마의 관계를 가장 큰 적지적 치적으로 포장했는데 그것이 폭파되니까 그 책임을 우리 최고의 자유의 김정은 세습 독재의 희생자들인 탈북자에게 북한 인권단체에 다 뒤집어 씌우고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기독교 중심에 복음통일의 중심에 천 정강훈 목사님을 기어이 잡아서 날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래서 언론이 저는 자유 대한민국이라 해가지고 참 이게 언론이 공정하고
또 진실의 편에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언론은 정권은 신여 나팔수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언론인들, 당신들께서, 기자분들께서 진실과 정의 국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정권은 불과 1년도 못 갈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유엔 인권 김정은이 어떤 놈입니까? 유엔의 반인륜 범죄자로 고소당한 놈하고 백두산에서 평양에서 손잡고 뭐라고 했습니까? 뭐? 남쪽 나라의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남쪽인가? 한반도다. 반역자 같은 놈. 대한민국이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독재자 앞에 가서 야만 기정 앞에서 부대부대 떨고 말이야. 우리 국민은 말해 뭐. 그래서 저도 하도 우리 언론에서 정권의 편에 들어서 김정은의 편에 들어서 우리 탈북자 대북전단에 윤강 폭격을 가하니까 국제 사회와 인류의 양심이 보다 못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깜빵에 못 보내는 것 같아요. 정강은 목사님, 57개의 국가에서 226개의 NGO단체 15,000명의 국제인권활동가들이 서명해서 청와대에다가 서한을 보냈는데도 이 지독한 문재인 정권은 정강은 목사님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의연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가장 대한민국에서 사나이 났고 용기 있는 분입니다. 제가 본 견지입니다. 5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는 참을 수 없어 샘 브라운백 상원 의원께, 그분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 연방 종교 대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엄청이 가까운 사이고, 샘 브라운백 상원 저 미국 종교 대사님, 또 수잔 솔티, 톨 할보이젠, 그래 칼라티슈, 이런 미국의 쟁쟁한 인권단체, 종교단체에 협력하에 특히 샘 브라운백 미국 종교대사님께 편지를 써서, 서한을 써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북한까지 확산시키려는, 동통일하려는 이 애국자 정강은 목사 구속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원과 지원을 호소 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법원관을 통해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양쪽에 내일 곧 보내려고 합니다. 57개국 262개의 NGO단체 15,000명에 가까운 인권 국제인권 활동가들이 그렇게 호소했는데도 참석하신 기자분들께서는 팩트니까 있는 거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게 기자고 언론입니다. 맞습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께, 옌 사무총장님께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또 북한까지 복음 통일을 그 험한 길에 앞장서신 정강은 목사님 부당한 불법적인 이 좌파 독재 정권이 폭정에 대해서 하도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침묵하고 저 머저리 저 겁먹은 기회주의자 같은 뭐 국민의힘 김종인 당대표님도 정신 차리세요. 쫄아갖고 말이야. 버리버리 해가지고 엎드려 있지 말고
제일 야당이 한 꼴이 뭐야 이게? 내일 즉시 강인재 변호사님하고 토론해서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께와 이인 사무총장께 사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소송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식 접수는 사이트는 문코로나2020.com입니다. moncorona2020.com입니다. 한글로도 문코로나2020 하시면 사이트에 접속이 됩니다. 그 접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중국 우한 바이러스, 우리 박상학 대표님 표현에 의하면 중국 우한 바이러스 직수입, 그걸로도 모자라서 8월 10일 날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의 입국을 전면 개방한 것, 이건 말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에서 방역에 해가 되는 들쑥날쑥한 정책들 펼친 것 많이 있고, 또 특정 집단이 친문재인이냐 반문재인이냐에 따라서 이 강제 처분에 해당되는 검사 행위, 격리 행위, 명령 등등이 멋대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부분, 위치 추적, 또 함부로 개인의 모든 명단을 제출하라는 명령,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의 탄압 등등 무소불위의 공권력이 방역이라는 거짓 핑계로 이루어져 왔고, 수많은 국민 피해자들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문코로나2020.com 여기로 접속하셔서 일단 저희에게 접수를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은 추가적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